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2008년식 제네시스 차량인데요.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. 15만 6천 킬로, 또 가격도 510만원. 근데 가장 중요한 성능이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. 저랑 같이 하부 점검에 앞서서 총 구매 비용과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능 기록부로 확인해 보시면 뒤쪽에 사고는 있지만 성능 기록부상 무사고에 들어간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. 저랑 같이 하부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자동차 가격만 보고 구매하셨다가 정말로 하체가 막 정말로 뭐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샀다가 부식으로 인해서 얼마 타지 못하고 판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시면 낭패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 점검까지 꼼꼼히 고객님 집에서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이 된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. 해당 차량 그 리뷰의 하부 점검에 앞서서 저희가 시운전을 했을 당시에 뭐 하체의 이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육안으로 지금 확인해 보는데 조인트나 이런 고무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리어 엑셀 쪽에도 후륜 구동이죠. 리어 엑셀 오율, 누유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네요. 뭐 관리가 잘 됐다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. 부분도 고무가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미션 쪽도 이렇게 누유가 없이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전반적으로 괜찮네요, 상태. 그리고 쪽 로우와 부싱 볼 조인트나 이런 것들도 다 고무 상태가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고 위쪽도 어퍼암 쪽도 고무 상태 이음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운전석도 네 마찬가지네요. 이 부분도 고무 찢어짐이나 오일 누유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타이어 점검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4.95 약 한 5mm 정도에 못 미치는데 이 정도면은 약 한 60%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뒷타이어도 동일합니다. 깨끗한 상태고 판매되는 금액이 510만원이에요. 근데 정말로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뭐 비교적 엔진 쪽도 뭐 상품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이런 깨끗한 부분보다 꼼꼼히 검찰을 해서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꼼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일은 상태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요. 이 부분 밑에 오일 누유가 없기 때문에 정상 범위 안에 네, 오일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1000km 정도 운행하시고 바로 오일은 교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카본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네, 브레이크 오일은 깨끗하네요. 오일은 당장 교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면부는 아예 사고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 원래는 저희가 사고가 있으면은 좀 뜯어서 저희가 꼼꼼히 봐드리는데 이거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 헤드 가스켓 쪽에 약간의 미세 누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해당 차량 판매되는 금액이 510만원입니다.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차주분한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이거 운전 딱 타자마자 이 구멍이 발견이 됐네요.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차주분한테 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. 좀 아쉽네요. 네, 해당 차량 주행거리 확인하실게요. 15만 9천 거의 16만 킬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진단을 통해서 엔진 미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그리고 엔진 부조 상태, 아이들링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엔진 회전수를 통해서 네, 보시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 내외는 양호한 아이들링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
쭉 일정하네요. F로 이 상태, 아이들린 상태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미션 상태 점검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. 네, 고장코드 감지한대. 네, 진단기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이 차량 엔진 미션 상태는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부는 럭셔리 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네시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VDC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화질이 그렇게 썩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. 보시면은 약간의 흐릿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블랙박스도 이건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. 이런 블랙박스는 조금 좀 아쉽지만 예,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. 그리고 나머지 시트, 지금 운전석을 제외한 시트 거의 컨디션은 조수석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부도 막 썩 너무 깨끗하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 510만원인 부분을 참고를 부탁드려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내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외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외관 점검 실시할 거고요. 해당 차량이 아무래도 중고차이다 보니까 딜러분들이 메이블에서 미세한 스크래치 있는 것부터 다 이렇게 고치면 아마 이 차량의 가격은 한 600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 미세의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은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있을 거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외관 찍힘이나 이런 파손들은 없고요. 지금 바깥에 비가 옵니다. 그래서 약간 스태프 쪽에 먼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출고가 준비 대기가 되면 좀 깨끗이 준비를 해서 차주분께 배달이 될 수 있게 요청을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뭐 휠 스크래치도 그렇고 뭐 외관 컨디션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되는 금액이 510만원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제네시스 차량을 만나봤는데요. 여러 진단기나 하부 점검을 통해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.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되는 실매물 차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